지난 2년 동안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날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공성근 기자가 송기춘 특조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용산경찰서장 등 일부 실무 책임자들에게만 유죄가 인정됐고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은 무죄였습니다.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법에 규정된 책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견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독조위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특조위 조사는 더욱더 중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으로 지난달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모든 것들의 사실 여부 또는 적정한 판단이 이것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기존 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고 또 가족들에게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실도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특조위는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조사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를 다루는 자세가 한편에서는 좀 숭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안전에 관련되는 의식과 제도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다만 직권조사나 영장 청구 권한이 없고 기간도 최장 1년 3개월이다 보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까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특조위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시민들의 제보도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